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 6월 30일 일요일 오후 5시 31분입니다. 도서관에 잠깐 나갔다가 와서 장마철이지만 또 해가 돼가지고 또 오자마자 또 씻고 이제 이쪽에 문제가 있어서 투병 중이라 이렇게 찍는 걸 양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디지털 시대에도 우리가 읽고 씁니다. 그렇죠? 이를테면은, 지금 요, 플랫폼은 유튜브네요. 이런 거에다가도 댓글, 대댓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디지털 텍스트라고 볼수 있겠죠. 저는 실제로 오른손을 정교한 거를 잘 오른손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질환의 부작용 때문에 이걸 일기장으로 원래 썼습니다. 창고 뭐 이렇게 잡동사니 하고 일기장을 썼는데, 그런데 물론 이렇게 말로 하는 거랑 손으로 딱 이렇게 일기장이 됐건 뭐 사실 일기라기보다는 메모광이죠. 메모하고 뭐 이런 거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 정리해보고 쓰면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참 멈췄다가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 이런 데에서는 한참 멈추면은 그안 되잖아요. 이를테면 또 방송이라고 해도 한뭐몇초 멈추면 방송사고라고 하대.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글로 된 일기랑 이렇게 말로 된 일기랑 밀도가 다르죠. 정말 좀그 내공이 뛰어나고 이런 뭐 똑똑하고 이런 분들이야 이제 말로 하는 거를랑 글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글의 어떤 완성도에 그런 수준까지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 같은 노력파는 이제 그런 거는 요원한 일이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텍스트가 되는 것이고, 뭐 그리고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뭐가 있잖아요. 저는 그 커뮤니티 이런 거를 가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다음 카페, 뭐 네이버 카페 이런 거 그런 거 나올 때, 그때 이제 친구들 때문에 한두 개 들어가 봤던 적이 있고, 근데 훨씬 더 이제 더 그런 활동이 왕성해지고, 근데 그런 데에 텍스트가 읽을 텍스트가 있고, 거기에 또 참여형이자 완전히 그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읽고 쓰고라고 하는 것이 구별되지 않는 어떤 이런 디지털 세상에 온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검색을, 그러니까 좋은, 여기에서도 좋은 어떤, 이거는 유튜브지만은 유튜브 내에서도 조금 양질의 어떤 그런 거를 잘 선택해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어떤 글 검색하는 거는 이제 해보면 해볼수록 조금 더 나은 거를 검색을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컴맹이지만은 10년 동안 이걸로 이게 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이제 조금씩 검색도 해보게 되고, 그리고 도서관 가면 열람실로 안 가거든요. 책을 읽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냐? 컴퓨터 있는 데로 가요. 그래서 책을 펴놓고 있다가 바로 컴퓨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읽기와 쓰기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종이 일기를 쓰는 분들도 아직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종이책을 읽는 분들도 아직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많은 시간적으로 많은 부분 이제 디지털 기기에서 뭔가를 읽고 쓰고 이렇게 정말 그큰 변화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보통 이에 대한 그 어떤 뭐 얘기 나오는 것 중에서 우려 섞인 거또뭐 긍정적인 거 이런 거뭐 이렇게 나오지만 우려 섞인 게더 많이 이렇게 나오죠. 예. 검색해보면 우려 섞인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문해력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그렇다.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나오는 글이나 댓글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굉장히 날카롭고 합리적이고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날의 검 같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제가 일단 긍정적인 면을 한번 그 저기 해보자면은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대학교 때뭐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었지만은 그 빠르지도 않고 막 전화선 이 통신이라고 하죠. 통신 천리안 막 이런 거 그런 그리고 그 레프트 그 저기를 수기로 써도 되고 타자로 쳐도 되고 이런 이 변환기였거든요. 근데 그 앞쪽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교보문고 뭐전 천호동 살았기 때문에 또 교민문고가 있었거든요. 그런 데로 이제 가서 그냥 앉아서 읽습니다. 거기에 꿇어 앉는 건 아니고 주저앉아요. 털프덕 앉아가지고 읽어요. 읽다가 이제 이거는 내가 두고서 봐야겠다 하면은 이제 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책을 굉장히 이제 제가 많이 사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에 비해서 그때 독해력에는 분명히 멈춰서 이렇게 쓰거나 멈춰서 읽거나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 뭐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이럴 때 조금 급하게 쓰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말은 어떻게 좀 이게 그 멈추기가 어렵지만은 글은 멈췄다가 쓰고 수정하고 또 댓글도 시간을 들인 다음에 쓰고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유리한 점 중에 하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서점에서 뭐 상대성 이론 이거 책을 보는데 뭐 어느 한 부분에서 막혀. 뭐 예를 들어서 이 어떤 그 광자로 된 시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막 쭉쭉 진행을 해. 거기에서는 이제 막 진행을 해나가고 있지만은 이거 하다 보면은 이 막혀. 막히는 부분에서 이거랑 관련된 된 책을 어디 막히는 부분이랑 관련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전자기학을 이해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그거랑 관련된 이제 그 섹션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봐가지고 목차도 봐야 돼. 얼마나 그 힘든 과정이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잘 찾아서 하면은 도움이 되지.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에서는 뭘 하다가 하면은 바로바로 위에서 이를테면은 뭐 어떤
그거에 대한 문서가 있다. 그러면 아예 거기에 어떤 단어에는 하이퍼링크라고 하죠. 그걸 클릭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뭐 특정한 방정식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어. 그러면은 그 방정식 이름을 이 파란색으로 반짝거리고 있는 그거면은 클릭하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다시 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를테면 요것도 마찬가지지. 여기에서 내가 그 AI 뭐 관련해서 무슨 그 뉴럴 네트워크를 관심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보다 보면은 알고리즘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뜨잖아요. 그 뜨다 보면은 아, 이거 처음에 어떻게 됐을까라고 안 그래도 궁금하고 있었는데 이 영상의 밑에 보면은 뭐그 역사 해가지고 초반에 뭐 어떻게 뭐 어떤 연구가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어. 그걸 클릭해서 또 듣는 거야. 이렇게 요 특징은 만약에 이제 발산적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얻고 싶을 때 훨씬 더 편해졌어요. 훨씬 더 편해졌어요. 한 30년 전, 그 이전의 그 시기보다는 예, 훨씬 더 편해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거 이제 좀 제대로 된걸 찾는 것도 익히면은 조금 나아지긴 하더라고. 그러나 그게 아주 양질의 자료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저는 사용하는 게 이제 몇 개가 안 되지만 여기에서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 카톡이나 이 인스타그램 이것도 깔려 있거든요. 심지어는 인스타그램은 아이디도 있어요. 비번을 몰라가지고 이제 못 들어가는데 메일도 한 10년을 안 쓰니까 비번을 다 까먹어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뭐 인증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면 할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대부분 젊은 분들뿐 아니라 사실 연배 있는 분들도 이거 가지고 막 별의별 거다 하십니다. 제가 이제 하는 것만 하니까 그리고 제한테 불필요한 기능이나 이런 거로 시간을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일부러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를테면 어떤 커뮤니티에 어떤 주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 제가 말하는 커뮤니티는 유튜브 커뮤니티, 이것도 커뮤니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필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쓰기와 읽기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텍스트와 하이퍼 텍스트들이 막 오가고 이렇게 하는 그 토론의 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죠. 아주 그잘 이루어지는 그런 곳에서는 좀 엉뚱한 얘기가 나와도 그게 중화가 될 만큼 합리적으로 그 텍스트들이 조직, 이렇게 위빙이 돼 갑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뭐 근거로 어떤 하이퍼 텍스트를 딱 걸면은 거기 가면은 이거 맞네. 이 근거가 맞네. 이 주장이 그러면은 타당하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정보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탐구의 용이성,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디지털 세상의 읽기와 쓰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쌓이고 관심이 생기면은 그래도 저는 뭐옛좀 초로의 노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이제
막그 정도 되면 이제 막 이제 교양 서적 이상의 어떤 전문 서적으로까지 갈 수도 있고 논문 같은 것도 저그 도서관에 가면은 그런 거를 볼수 있는 그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따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다 되어 있진 않지만 그 디지털화돼서 이제 볼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가는 게 사실은 순기능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하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무리 본능 이거 할 때도 이 디지털 세상이 오면서 상당히 다양한 망들 그리고 순기능적인 것들, 보편적인 것들, 느슨하지만 모여서 생각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뭐 어떤 집단지성의 힘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보편적인 공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반대의 역기능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의 읽기 쓰기 역시도 마찬가지죠. 같이 읽고 같이 써나가는 텍스트들이 어느 플랫폼, 어느 커뮤니티, 뭐 이런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만 삐끗하고 변질되면은, 합리성보다는 감정. 이 굉장히 그 추동력이 돼서 전체를 뒤덮어버리고 혹시 이제 거기에서 야 잠깐 멈춰봐 라고 한 줄이 달린다 그럼 이제 그 밑에는 엄청난 댓글이 달리는 게 되는 거죠. 그 댓글이 굉장히 합리적인 댓글이라고 해도 엄청나게 이제 그때는 놀리고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막 그렇게 달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디지털 시대의 읽기와 쓰기 요걸 활용한 거기에도 뭐 우리가 읽기 하면 뭐 읽기 쓰기 이런 데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일단 팩트 사실에 대한 것 그리고 그런 거 예전에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추론, 뭐 판단, 뭐 창의적 읽기, 뭐 쓰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할때 중요한 건 이제 추론이나 판단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실에 부합되면서 그리고 보편성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이제 그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효율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은, 예를 들면 요 유튜브라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무슨 깡패 컨셉 이런 놈들이 엄청나게 떼돈을 벌고 막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미쳤다고 그런 걸 봅니까? 근데 어떻게 뭐 다른 거 체크하다가 이렇게 보게 됐더니, 오, 진짜 막, 그런 애들 막 수십만이고 막, 구독자 수가, 후원 막 엄청, 그리고, 전혀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걸림돌 없이 이제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 저런 거를 보고, 예,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구나. 자기 자신이 그런 걸 본다는 거야. 근데, 그런 데에 달리는 댓글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딴 세상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의미나 가치 있는, 이 방향을 향하는 그런 데라고, 그런 어떤, 텍스트라고 해도 그 텍스트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뭐가 조금 삐끗거리거나 어떤
자극적인, 약간의 합리적인 판단 미스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집단지성으로 바로 잡히는 그런 어떤 전체 큰 텍스트, 읽기 쓰기를 함께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텍스트가 있을 수 있지만, 되게 안타깝게 이 방향이 약간 엇나가는, 근데 물론 제가 아까 말했듯이 무슨 진짜 이상한 예전부터 있었던 쓰레기 같은 그런 그뭐 커뮤니티 그런 것도 있고 하잖아요. 어느 나라나 다뭐 있다고 하대요, 그런 게.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유기도 쓰레기 같은 놈들이 막 진짜 떼돈 벌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있네. 나는 그런 거를 생전 들을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미쳤다고 깡패 새끼들 뭐 양아치 새끼들 하는 방송을 뭐 듣거나 술빵을 듣거나 이럴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는 재미나게 놀더라고. 근데 엄청난 수가 몰려. 그 사람들이 같이 구성하고 있는, 읽고 쓰고 하고 있는 텍스트는 그냥 쓰레기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이제 삐그덕거림이 있을 때 그런 게 되게 아쉬운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최소한의 상식을 가지고 어떤 그래도 의미나 가치 이런 것에 공명하는 그런 텍스트를 직조할 때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 하이퍼텍스트가 생기고 이렇게 오는 것들에 대해서 무슨 깡패 양아치 이런 텍스트와는 달리 이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낙인 찍는 방식이나 이런 걸로 가면은 아름다운 하나의 큰 텍스트가 직조되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이 디지털 시대가 와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옛날에 제가 음악 이런 거를 좋아하고 해가지고 별밤 많이 듣고 이종환 디스크쇼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막 여러 음악 잡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일본 문화가 개방이 안 됐는데 일본의 어떤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막 잡지나 또 음악 일본에는 음악 시장이 굉장히 지금도 사실 크거든요. K-pop 해도 일본은 다양한 장르가 내수 시장이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뭐 인구 한뭐 두세 배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수 시장은 훨씬 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일본에선 세계적인 헤비메탈 밴드도 있었고 막다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나 구하려면은 진짜 막 친구의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잡지 해서 야, 이 음악가가 뭐라고 말했는지 인터뷰 막 한 거야.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어떤 음악가가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얘기했다 뮤지션 평론한 거는 다그 시절의 것들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얼마나 고생이야. 근데 지금은 요걸로 텍스트, 디지털 텍스트와 그리고 검색의 용이성과 어느 쪽으로든지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고 싶으면은 그리고 하이퍼텍스트를 통해서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집단지성이 모여서 그걸 구성을 해낼 수가 있어. 여러 가지 주장들의 타당성을 바로 검증을 할 수도 있고, 근거를 하이퍼텍스트로 넣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가 하면은, 조금 더 깊은 수준까지 가려고 하면은, 역시 또, 독서. 반드시 책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문자로 된, 제대로 된, 뭐, 이게, 이런 데에서도, 요즘에는, 모니터로 이렇게 독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플랫폼과 이
그 커뮤니티와 이런 데서 완전히 이제 그 자극적이고 재미 위주의 이런 그런 것들은 그냥 사람 자극만 하면은 쭉쭉 크는 거야. 그런 데에 잘못 이렇게 발 디디지 마시고요. 발 디디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지니까.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논의, 이런 텍스트 안에 참여할 때에도, 고려해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렇게 텍스트가 구성이 될 때, 비난받아야 될 이유가 만약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토론이 가능해야지. 근거, 서로 근거를 가지고, 하이퍼텍스트를 붙이건 뭘 하건 간에. 이렇게 해서 되면은, 디지털 그 시대에는 읽기와 쓰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막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발전적인 방식, 개인으로서나 공동체로서나 그런 방식으로 텍스트들이 많이 쓰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자극적이고, 말초적으로 이제 그 머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걸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좋습니다. 갑자기 이제 어제 오늘 좀 생각하던 말을 한번 그 이렇게 일기로 정리해서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